방송을 경기에 앞서 신문은 모델 겸 방송인 카나라 양이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낯설은데요. 클라라 나와주세요.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베란다 씨 가족 여러분. 아 일단 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클라라 네. 출연한다고 우리 서민 교수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베란다 씨에 출연한 보람이 인제야. 오늘 의상 컨셉은? 오늘 일단 제가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70s, 60s 패션이 유행인 것 70, 같아요. 70s, 60s. 그게 뭐예요? 약간 좀 복고적이면서 딱 네, 허리 딱 좀 매면서 약간 귀여운 느낌. 70년대 스타일 가는 거예요? 네. 아, 예뻐요. 와, 예쁩니다. 잘 어울립니다. 약간 그 인어공주도 생각나고 약간 비늘 느낌이. 예. 요즘에 뭐 저도 이제 막 그 시구하는 장면도 저도 봤고 네. 어디 뭘 하시면 하실 때마다 인터넷 기사에 다 올라오세요. 시구했던데 호주집 한번 다시 잡아줄 수 있습니까? 혹시? 호주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치마를 입으셔서 다리를 올리기. 다리 올리기 마시고. 올리시면.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S라인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꼬기냐. 그 다음에 이제 여유 할 때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와. 많이 해줘야 이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리 올리시죠. 놀랐어요. 아니, 이제 같은 여자니까 정란 씨도 한번 좀 이렇게. 잠깐 보여 쩔쩔쩔쩔쩔 바지 입었으면 하겠는데 저도 오늘 좀 꽤나 짧은 치마를 입어가지고 던지기 전 직전까지만 이렇게 보조를 제가 보여 멋있어요 귀엽네요 아니 야, 모자도 쓰고 왔으니까 우리 박보인이 한번 이게 복장이 이래가지고 저 지금 제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일로 해볼까요? 예. 이래. 비슷하게 클라라 따라하면서 클라라 따라잡기 아유, 복장이래가지고 이게 참. 아, 그래. 아니, 그 화제가 된 시구 패션은 본인이 이렇게 아이디어입니까? 네. 아.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좀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동안 시구 하실 때 청바지나 뭐 그냥 블랙 팬츠나 반바지 이렇게 입으셨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뭔가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되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흰색을 맞춰 입은 것도 관중들한테 이제 눈에 띄잖아요, 흰색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흰색을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구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레깅스가 딱 저한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게 된 거예요. 네. 이 옷을 입을 때 이게 화제가 되겠다라는 계산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계산 못했어요. 네, 저는 좀 건강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준비된 게 레깅스였고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말 건강하게 다져진 네. 몸매를 좀 보여주고 네. 싶었다. 아, 요즘 연예인들 노출 패션에도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이기도 하고 되게 몸매에 자신이 점점 있어지시면서 많이 노출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한테 자신감이 있고 본인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너무 일부러 강조하는 거는 좀 저희도 보이잖아요. 등판 답이고 말하는. 네, 그럼 다 원래 보일랑 말랑 할 때가 제일 안 그렇죠. 거죠. 다 보여버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좀